네, 오늘은 첫 번째 라이브 픽으로 임기 반환점을 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태현 변호사, 강선우 전 민주당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위원님, 오늘 오후에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여야 5당 대표가 만찬 회동을 하는데 비공개로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내용이 좀 오갈까요? 기본적으로는 최근에 문 대통령께서 이제 모친상을 당했는데 거기에서 직접 이제 조문한 그 정당 대표들을 초청해서 담례 형식으로 그 만나는 겁니다. 어떤 형식이든 간에 그 여야 간에 특히 청와대에서 회동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앞으로도 뭐 계속 이런 일이 이어지는 것이 그 바람직하다고 하겠죠. 기본적으로 약간 이제 지금 뭐 비공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담례 차원의 성격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뭐 이슈보다는 뭐 이렇게 개인적인 고마움 표시하는 자리라고 청와대는 얘기하고 있고 그럴 그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여야 그 대표들이 만났기 때문에 정치적 얘기가 안 나올 수는 없는데 아마도 이제 곧 다가올 뭐 선거법이라든지 검경수사권 그다음에 공수처 같은 문제가 거론될 수 있겠죠. 그 밖에 또 다른 정치 이슈도 뭐 한미 관계라든지 남북 관계라든지 거론될 수는 있을 텐데 워낙 그 참석하시는 분들의 의견 차가 커서 여기서 무슨 의미적인 합의나 이런 게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냥 모였다는 자체의 의미를 둘 것 같고 특히 아까 우리 김 앵커도 지적했습니다만 오늘이 이제 임기 반환점을 도는 지점 아닙니까? 네. 청와대가 꼭 그날에 맞춰서 저 행사를 기획하진 않았지만 기획하면서 그런 점도 염두에는 뒀을 겁니다. 한 가지 약간 눈에 띄는 거는 홍문종 그 우리 공화당 대표도 부산에 있는 성당 내려가서 직접 조문하고 문 대통령께서 굉장히 따뜻하게 맞아주셨는데 오늘 그 초청은 안 했네요. 그건 하나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임기 반환점을 도는 상황에서 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2년 반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딱 절반 반환점. 2년 반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니까 점점 이 정권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나라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2년 반 이제 돌아가는 반환점이 아니라 네, 대변인님께 여쭤볼게요. 네.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당에 좀 이렇게 자기 반성을 좀 빠진 느낌이 들거든요. 야당이 해야 되는 그 가장 본연의 의무 중에 하나가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일이니까요. 네. 저는 뭐 어떤 비판적인 시각에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국정운영의 무한 책임은 정부와 여당이 지는 것이니까요. 다만 책임은 정부와 여당이 지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게 야당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의 역할을 야당이 지금까지 해왔느냐.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게 문재인 정부가 폭주를 하고 있고 폭정을 하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 주장에 물론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그렇다는 걸 가정하고 이야기를 한다 해도 그 폭정과 폭주를 견제해나게 하는 건 야당의 몫이고 야당의 능력인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면에서 본인들을 어떻게 좀 반성하고 그리고 대한정당으로서 어떤 모습까지 좀 보여주는 그런 뭐 전체적인 평이 있었다면 더욱더 훌륭했겠죠. 다만 저는 야당의 입장에선 저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당도 저기에선 분명히 새겨들어야 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야당 과 반대로 여당은 문재인 집권 이제 2년 반을 이제 맞아서 서면 논평을 똑같이 냈는데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변호사님. 네. 어떤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저한테 어려운 걸 물어보세요. 어려운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니 뭐 세상의 변화라는 거는 체감하는 사람의 어떤 생각이 다 다를 수도 있으니까 뭐, 여당과 청와대 입장에서는 저 보시면 홍익표 대변인 얘기 보시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전력 투구를 해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있어서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있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딱 와닿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변화라는 게 나쁜 변화, 좋은 변화인데 나쁜 변화를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좋은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딱 와닿는 건 없어요. 예를 들면 경제가 확 좋아졌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남북관계 확 좋아졌느냐?
한때 좀 좋아진 것 같긴 하다. 평창올림픽 전으로 해서 어쨌든 김정은 뭐 저 평양 대통령 가서 가시고 이런 것들. 근데 지금 보면 상황 똑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나 지금이나 북한과의 관계 지금 이 시점에서 오늘 이 시점에서는 별로 안 좋아진 거 맞는 것 같고요. 외교 관계? 미국과의 관계? 뭐 미국과의 관계야 뭐 트럼프 대통령이 좀 독특한 스타일 때문도 있지만 어쨌든 한미동맹도 예전 같지 않은 것 같고 한일 관계? 그것도 물론 아베의 어떤지는 극우적인 상황이 많이 있지만 어찌됐건 간에 안 좋은 것 같고 중국 관계? 중국 관계도 이 사드 이후에 지금 뭐 풀린 것 같지 않고 뭐 상불 합의까지 해줬다고 하는데 외교, 국방, 남북 관계, 경제, 사회 문 갈등 해소 문제 이런 문제 중에서 전반적으로 저는 좋아진 건 없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낍니다. 어디까지는 뭐 제 주관적인 제 느낌이니까 제 말이 꼭 맞는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네. 대변인님께서도 요즘 여쭤볼게요. 엄청난 변화 어떤 게 있었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2017년 그 초반과 그리고 2019년 현재 11월을 비교를 해보면은 물론 뭐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각자의 상황이나 뭐 위치에 따라서 평가가 갈리겠지만 저는 변화가 있었다. 전체적인 큰 구도로 봤을 때 그거는 저는 부인하기는 좀 어려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17년서부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 변화의 과정 속에 함께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대위에 같이 흘러가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는 그 과정 속에서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2017년 4월과 2019년 11월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달라진 점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부분에서는 저는 부인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다만 그 여러 가지 그 변화 속에서 저는 방향이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초석을 놓는 노력이 굉장히 힘겨웠다. 지난 2년 반 동안. 왜냐하면 그 지난 정권의 여러 가지들을 생각을 해볼 때 그렇다면 이제 방향을 놨으니까 이제는 정말로 강론 부분에서 달려가야 할 이제 시기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앞서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좀 전체적으로 동향을 살펴보니까 외교 안보 경제 등에 의해서 이제 매우 못한다 못한다 잘한다 매우 잘한다를 살펴보면 그 잘한다 못한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해석을 해보자면 뭐냐면은 방향 자체는 동의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매우 못한다는 것도 매우 못한다는 거에 이제 그 입장을 밝히신 분들은 강론에서는 굉장히 동의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받아들여보면 방향은 잘 가고 있대. 우리가 강론 즉 디테일에 의해서는 조금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 거기에서 충분히 좀 보완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방향은 변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국민들은 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여론조사 보니까 지지율이 취임 직후에 비해서 반토막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사태 이후에 잠시 오르는 듯 하다가 다시 좀 주춤하는 모양새인데 위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지율은 이제 그 문재인 정부의 그 실적에 그 따른 거겠죠. 그래서 조국 사태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변곡점이 됐는데 조국 사태가 약간 이제 그 저기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단계 지나면서 다시 이제 뭐 반등하는 거 아니냐 여권에서는 그렇게 그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임기 반환점을 돌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실적으로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 임기 전반기 때처럼 무슨 야당 때문이다, 전 정권 때문이다, 국제 환경 때문이다. 이제는 그런 그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그 강 부대변인께서 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변화가 있었고, 방향이 바뀌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방향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가장 우리 국민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 문제. 소득 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어떤 친노동 반기업적인 정책. 최근 그 정부 위원회 위원장은 반기업도 아니고 아예 무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운찬 전 국무총리 이분은 뭐 그 경제학 박사인데 소득 주도 성장은 경제 정책이 아니라 복지 정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제적인 그 정책의 어떤 변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태현 변호사가 잘 지적해 준 대로 대외 관계에서 북한만 최우선하는 정책 이런 거를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하지 않으면은 어쩔 수 없이 지지율은 더 떨어질 거다. 어차피 임기 후반기에는 지지율이 떨어집니다만 이런 정책의 방향이 없으면은 더 빠른 속도로 더 심각할 정도로 많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네, 또 아무래도 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경제일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보니까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경제 전문가들까지도 쓴소리를 하고 그만뒀다면서요. 아까 이동훈 위원 말씀하신 이제 장병규 네. 위원장이죠. 그러니까 네. 4차 산업혁명 위원장. 이 정부는 반기업도 친기업도 아니고 무기업이다 이런 얘기. 저거 사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거든요. 네, 경제는 버려진. 네, 그렇죠. 경제, 저도 저 인터뷰 기사를 다 봤는데 기본적으로 현 정부가
경제 정책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는 취지의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있을 때만 해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기재부가 중심을 잡고 좀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도 추진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 같지 않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저 정부의 본인 담당 혁신성장 아니겠어요? 공정경제, 혁신성장, 소득수도성장 이 세 가지가 저 제이노믹스의 핵심인데 혁신성장은 버려진 것 같고 그 다음에 소득주도 성장은 성장론이라 분배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많은데, 박근혜 전 정부, 이명박 전 정부, 노무현 전 정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는 괜찮았는데 체감 경기가 안 좋았어요. 왜냐면 요즘 경기 안 좋다라는 얘기는 예전에 이집트 피라미드 파피루스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월급 100만원 받으면 200만원 받고 싶은 게 심정이기 때문에, 와, 경제 너무 좋아서 정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요 라고 느끼는 적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대호황이 아닌 이상. 네. 체감 경기라는 거. 그런데 그 보수정부 10년 마찬가지도 그렇고 노무현 5년 정부에도 주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수출도 잘 됐고요. 숫자는 좋은데 서민들의 체감 경기가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죠? 보수정부 10년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은 체감 경기도 그냥 안 좋지만 숫자도 안 좋습니다. 성장률 떨어졌죠. 취업 증가율 떨어졌죠. 저 재정 적자 늘어나죠. 체감 경기도 안 좋고 통계 숫자도 안 좋다. 그럼 뭐죠 이거? 이건 뭐죠? 무슨 이유를 찾아야 되죠? 이게 야당이 법을 통과 안 시켜줘서 그런 건가요? 대외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건가요? 대외 경기 얘기해 볼까요? 지금 미중 경제 갈등 때문에 대외 경기 안 좋은 거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반에는요. 2017, 2018년에는요. 그때 대외 경기 좋았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다 성장률 좋았어요. 우리만 안 좋았습니다. 외국 좋을 때는 뭐 때문에 안 좋고 지금 외국도 안 좋으니까 같이 대외 경기 때문에 안 좋습니까? 원인을 내부에서 찾아야죠. 대외 경기 환경 안 좋아서 안 좋아, 뭐 환율 때문에 안 좋아, 야당 때문에 안 좋아. 그럼 좋을 때가 언제 있겠어요? 근본 원인을 저 정부의 정책 방향에서 찾아야지. 네, 요즘 보면은 이제 그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게 총선이 앞세워 있다 보니까 총선과 관련된 이런 정책들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민간 택지, 민간 주택 분양가 상한제인데. 이게 예고를 했을 때부터 논란이 됐어요. 대출도 다 막힌 가운데 오히려 로또 청약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부대변인님. 네. 이제 민주당 총선기획단에도 이제 이름을 올리셨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비판에 대해서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판을 하는 부분과 그 지적을 하는 부분은 저는 당연히 깊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비판이나 아니면 지적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내놔야 되는 것도 저는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택 문제, 부동산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죠. 근데 주택 부동산 문제는 그 문제만으로 독립적으로 지금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교육 문제랑 연결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미래에 대한 불안 문제랑 연결이 되고 그리고 크게는 국가의 어떤 균형 발전 문제랑 연결이 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각에서는 이걸 그냥 시장의 원리에 맡겨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장의 원리에 마냥 맡겨놓기만에는 그 국가가 개입했을 때랑 비교를 했을 때 그 부작용이 조금 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가 물론 개입하면 예상치 않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부작용이 시장에만 맡겨놨을 때보다는 적기 때문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개입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풍선효과라고 하죠. 여기를 누르면 다른 데가 더 올라오는. 일단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보완책을 내야겠죠. 그리고 정부에서 밝혔습니다. 주장심을 통해서 앞으로 뭔가 이제 그 부작용이 나타나면 그때그때 대책을 마련해서 이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발표를 했으니까요. 앞으로 조금 지켜보고 그리고 큰 부작용이 나타나고 그렇다면 그때는 또 다른 모습의 대책을 또 내놔야겠죠. 네, 대변인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현미 장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를 정례화하여 범정부 차원의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하겠습니다. 분양가 회피 시도가 확인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총선용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부산이랑 일산이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는데 일산을 좀 보면은 김현미 장관. 네. 아니겠습니까? 일산 갑을 병정이 되겠죠. 그렇죠. 거기에 일산... 또 지역구라서 네. 이게 빠진 이유가 혹시
이 총선을 겨냥한 거 아니겠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가 없을 순 없겠죠. 네. 근데 뭐 꼭 반드시 꼭 그렇다고 저는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총선형이었으면은 고향 창릉지구 저 신도시 지정 안 했을 거예요. 고향 창릉지구 신도시 지정하면서 일산 집값 떨어진다고 해서 거기서 막 시위하고 막 집회하고 그러면서 김현미 장관의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역구에서 인기가 어떤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지금 좀 타격을 받은 건 사실이거든요. 아 본인 총선 생각했으면 아예 창릉지구도 지정을 안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일산을 조정 대상 해제 지역 그 처리한 게 빼준 게 그게 뭐 본인 총선 때문이 아니냐. 뭐 결과적으로 뭐 총선 정도 좀 도움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뭐 그것 때문에 제가 국가의 부동산 정책을 그냥 좌지우지했다라고 저는 믿고 싶지 않고. 근데 다만 글쎄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저 총선에 김현미 저 국토부 장관이 고향 일산 고향 정으로 출마할지 안 할지 저는 사실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긴 해요. 왜냐하면 네. 지금 조금 다른 얘기도 될까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금 부동산 전문가 김연아 의원이잖아요. 김연아 의원이 이제 고향 정 나온다는 얘기가 정가에 수두룩합니다. 여의도에. 아, 그런 부동산 대전. 네. 아니 왜냐하면 비례대표니까 지역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 그 어디야 뭐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번 두 사람이 어떤 그런 격돌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 굉장히 뭐 그 김연아 의원이 뭐 내년에 총선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 나간다. 그러면서 뭐 김현미 장관, 김현미 의원에게 요즘 지역 많이 돌아다신 얘기가 있던데요. 뭐 이런 얘기. 뼈에 저 굉장히 그 서로 지금 가시돋친 얘기를 주고받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내년 총선에 고향정 재밌을 것 같아요. 보시죠 한번. 네. 네, 이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았는데요. 이 후반기에는 민심을 읽는 전국 운영 기대해 보겠습니다.